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동화대학교 패션 및 예술 디자인 대학의 장순하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장순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실크로드 동강 지역 위구르족 자수에 나타난 다문화적 특징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모두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음은 동강 지역 위구르족의 종명과 이제 지리 위치로부터 동강 지역이라는 개념과 그 문화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 세 번째로는 자수에서 나타난 동강 지역의 위구르족의 문화 특징을 분석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신강은 중국 서북 국경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많은 여러 나라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연결점 중의 하나로서 그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계통으로 신강 지역의 직조, 그리고 자수 예술은 화려하고 다채로웠으며 특히 경제, 무역, 문화 교류의 경유질에서 투르판과 함이를 중심으로 한 신강 동부 지역의 직조와 자수는 역사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 속에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자수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 수공예로 지금까지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 발전 과정에서 자수는 중국의 역사, 문화,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크의 중요한 범주로서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퍼져나가 세계의 역사, 문화, 예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자수를 보면 그 수량이 아주 상당하고 종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력으로 그 연구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문헌 연구와 출토 유물, 그리고 현지 답사를 결합하여 역사상의 중요한 시점의 그 직물, 자수, 이런 문화를 현재의 신강 동부 위구르 자수 예술과 결합하고 신강 동부의 함이, 투르판 위구르족 자수 예술에 대해 역사 정리와 이제 그 현황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동강 위구르족 자수의 독특성과 이제 그 원인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강 동부 지역의 위구르족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구르족의 종명, 그러니까 민족의 명칭에 나타난 융합속성을 살펴보면 위구르는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위구르는 연합 응결, 의전, 동맹이라는 뜻으로서 그 민족 호칭에서 민족의 그 족원의 다원성과 복잡성을 알수 있습니다. 위구르의 선민들은 막북 차원에서 중국 내륙과 신강으로 옮겨갔는데 서기 840년, 그러니까 회오리 저쪽으로 이주한 후에 위구르족은 신강 각지에서 생활해 왔으며 활동 범위도 아주 넓었습니다. 그래서 신강 지역에 고창 회골 왕조, 구즈 회골 왕조, 그리고 가라한 왕조, 이런 세 개의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신강 각지에서 정권을 세우는 동시에 현지 그 여러 민족과 통혼하면서 종족,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점점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화된 일부 이족도 위구르족 족원으로 구성되어서 현재의 위구르족의 일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구르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에서 응집과 융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구르족의
그 적은 구성에 있어서도 다민족 역사 문화가 융합된 결과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신강 동부 지역의 지리 위치와 위구르족의 문화 특징을 살펴보면 신강의 그 지형은 삼산협 두 분지 추세를 보이는데요. 북쪽은 알타이 산맥이고 남쪽은 쿤룬 산맥이고 중부는 텐산 산맥이 가로놓여서 신강을 중가르 분지와 타림 분지 이게 두개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알타이 산과 텐산 사이는 중가르 분지이고 텐산과 곤룬 산계 사이는 타림 분지입니다. 그래서 천산 이북을 석칭 북강이라 하고 그래서 베이장 이남을 남강이라고 합니다. 난장 그래서 투루파는 신강 중동부에 위치하고 천산을 경계로 하여서 지리적 위치는 남강 지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문화 구성을 따져보았을 때 북강 특히는 함이 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투루판과 함이를 동강이라고 부릅니다. 就是 동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루판과 함이 문화도 남북강과 다른 동강 문화의 대표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실크로드가 개통된 후 투루판과 함이 지역은 사막 오아시스 실크로드의 북 쪽과 중간 두 갈래 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서 특수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군사적 요충지로서 역사에 대해 각 세력의 쟁탈에 초점이 되었었는데 내지 정권과 匈奴, 돌궐 등 북방 세력 간의 장기적인 쟁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 중간 무역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어지는 이런 부동한 왕조들의 교체는 동강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강 지역은 이제 예로부터 다종교 지역이었었는데, 긴 역사 속에서 원시 종교와 샤머니즘을 제외하고도, 어우교, 이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이 연이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강 지역으로 전래되었습니다. 15, 16세기에 이르러서 이슬람교의 성행으로 다른 종교는 이제 속속 쇠망을 했지만 이들의 일부 유속은 위구르족의 일상생활과 복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뭐 병이 생겼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일부 민속 습관으로 병을 치료하는 습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14, 15세기에 이슬람교가 투르판과 함이 지역에서의 지위가 공고해지면서 아랍 문화 예술은 동강에서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륙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한족 주민들과의 장기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륙 문화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은 이제 여전히 이구르 사람들의 문화 생활에 존재하였고 투르판 함이를 핵심으로 하는 동강 지역 위구르족 특유의 문화적 모습을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 역사 발전 과정에서 동강 지역의 위구르 전통 문화는 사회의 발전과 정치, 경제, 종교, 신앙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제 갱신되었습니다. 매 차례의 정치, 경제, 종교, 신앙과 문화의 진화는 그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주입시켰고, 특히 매번 종교 문화의 변화는 위구르 국민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리고 심리적 특징, 가치관과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동강 위구르 전통 문화의 대규모 재건을 가져왔고, 이전의 이런 문화 요소를 부정하거나 개혁하여서 새로운 종교 신앙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재건으로 인해 동강 위구르 전통 문화는 계속 발전하였고 전통적인 특징을 보존하는 토대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강 지역의 자수에 나타난 문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루족은 신강의 세기 민족 중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소아시아와 아랍 문화와 중국 내륙의 문화, 특히 한 문화, 한족 문화를 위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문화의 복잡성과 융합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긴 역사 과정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 예술 형식을 창조했는데, 자수는 바로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신앙과 다원화된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위구르족의 독특한 식민문화를 만들었고, 그들이 생존하는 자연 환경과 사회 조건의 큰 차이로 인해서 신강 각 지역의 위구르족 자수 예술은 독특한 지역성과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동강 지역의 자수는 전래, 개조, 융합, 변이, 현지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문화를 융합시킴과 동시에 위구르족 사람들이 민족의식을 나타내고 민족 심리적 특징, 풍속 습관, 생활 방식, 종교 신앙, 정신 문화 등등 수요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크로드 문화의 역사, 고고학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강 지역의 자수는 실크로드의 귀중한 살아있는 화석으로서 이제 보호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동강 지역의 자수에서 나타난 중문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강 지역의 위구르족 복식과 자수 공예는 동강 위구르족 문화와 중문 문화결의 가장 유력한 증거이면서 위구르족 문화와 한만 문화가 융합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자수 기법이나 주제 등등에서 모두 중문 문화와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강 지역의 위구르족 자수 공예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고 자수 기법 또한 중국의 그 4대 명수 중의 하나인 소주, 수조의 그 자수 기법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수의 주제에서 보면 동강 지역 자수에서는 모란, 연꽃, 국화, 작약, 매화, 난초 이런 화훼 도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도안들은 모두 중문 한족들이 예로부터 고귀하고 상스러운 화훼 도안으로 여겨왔던 것들입니다. 이런 화훼 도안을 제외하고도 동강 지역 위구르족 전통 복식에는 용, 학, 박쥐, 나비 이런 동물 도안들도 많이 수놓아져 있는데요. 이런 동물 도안은 신강 다른 지역의 위구르족 자수 도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중화 문화와 융합된 이런 특징은 동강 지역에서 일정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르팡과 하미 지역은 신강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동대문으로서 사막 오아시스 실크 고도의 북중 두 갈래의 실크로드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중흥과 서역 무역의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강희 황제가 집권한 후에 하미 회월왕은 20여 차례에 걸쳐서 베이징에 가서 청나라 황제를 만났었고, 수슈, 그리고 찡슈, 그러니까 북경의 자수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서 중문의 자수 기술자를 초청해서 자수 기술을 전수하고, 위구르족 자수의 기법과 표현 형식을 풍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그한 예로 이제 조롱박 무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롱박은 중국 문화에서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특히 상스러운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형태도 아주 다양하고 조형 자체가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주 기쁨과 상냥함을 주는 이런 조형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 조롱박은 봉록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후루 발음이 비슷해서 조롱박으로 봉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원의 민족 민간의 신원화 이야기에서 조롱박은 항상 신선이나 용궁과 함께 복록을 가져오고 악마를 물리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물과 집을 지키는 길기로 여겨지는데, 봉강 위구르족에게서도 조롱박 무늬는 역시 상스러운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전통복식에서 상스러운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무늬와 자주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동전 무늬, 성류 무늬, 연권 무늬, 보석, 만자 무늬, 뭐 이런 각종 무늬와 결합해서 더욱 상스러움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 현실 생활에서도 동강 위구르족은 조롱박을 아주 중상합니다. 그들은 조롱박이 열릴 때면 내시대보를 개최한다, 집회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친지들을 초대하고 행사가 끝날 때 친지들에게 조롱박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증정하면서 행복하고 원만하게 생활하고 다자다복하기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모란꽃을 예를 들면, 모란은 내륙에서 화원으로 불리며 부귀와 성쇠의 대표로 많이 쓰입니다. 역대 문헌에서도 많은 관련 기록이 있는데요. 모란은 꽃 모양이 크고 아름다워서 특히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 사람들이 신미와 매우 일치하여 특히 애용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류층이 추앙을 받아서 문인들이 시사에서 널리 칭송되어서 후세에 온화하고 고귀한 느낌을 가진 여성들을 모두 문인들이 식구에서 나오는 국색 천황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래하여 모란 무늬는 중국 공예 미술 장식에서 응용 범위가 가장 넓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꽃 무늬, 화훼 무늬로 되었으며 회화, 도자기, 견직물, 날렴, 동경, 동으로 만든 거울이죠. 금, 은기, 석가 이런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오는 그 출토된 자료를 보면 아스타나 381호 무덤에서 출토된 당나라의 진홍지 화조 나비 무늬 금, 여기에서 새, 나비, 그리고 4송이 꽃이 서로 어우러져 정면 모란 한 송이를 둘러싼 아주 화려한 꽃다발 형식의 무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상하층이 모두 모란 무늬를 아주 좋아한 것을 보았을 때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모란은 투르판과 하미 위그르족들이 각별히 좋아하고 그 의미 역시 부귀, 번영과 창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한 문화에, 그러니까 한쪽의 문화에서 나타난 의미와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의 자수작품에서 모란의 이미지는 기본적인 특징을 유지한 상황에서 세련, 가공, 과장, 추상 등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통적인 모란 무늬 장식을 장식화까지 올려서 강한 장식미와 운류미를 더욱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강 위구르족의 자수 도안에서 살펴보면 모란의 기본 형태는 원형을 이루고, 그래서 동그란 이런 모형을 이루고, 외층의 꽃잎은 아주 풍만하고 겹겹하고, 내층의 꽃잎은 수공예사의 심미적 취향에 따라서 간단하게 변형하기도 합니다. 또 나비와 함께 사용하여서 나비가 꽃을 사랑하는 등 상스러운 도식화 무늬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蝶恋花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나비가 꽃을 사랑하다 이런. 이는 중원 지역의 특유의 상징을 투르판과 하미 지역의 자수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도식화 무늬는 현재 이 지역의 위구르족 자수 무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라시아 초원 스키다이 문화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민족을 스키타이라고 불렀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사가인이라고 불렀고, 중국인들은 아시아 알타이 지역의 한 지교를 쉐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민족은 흑해 부근에서 일어났고, 기원전 7세기부터 3세기까지 한때 활발하게 행동했고, 시베리아 이남의 넓은 초원은 그들이 번영을 하던 중심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스키타이 문화는 유라시아 초원 유목 문화의 대표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초원 스타일의 동물 무늬는 스키타이인이 창조했고, 그 인근 지역은 모두 어느 정도 이런 무늬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자수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러시아 바젤렉, 몽골 노인무라, 신강 이런 지역에서 모두 이런 영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 시기에 몽골 울란버토르 북쪽 노이누라 흉노무에서 이런 전형적인 초원 스타일의 자수 직물이 출토되었는데요. 이는 스키타이 문화가 실크로드 영도에 미친 영향을 증명합니다.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이 카펫은 기원전 후 흉노예술의 대표 작품으로 현재 러시아 에르미타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카펫에는 모두 9쌍의 무릎 뜯는 동물을 주제로 하였고, 동물 무늬 사이에 식물 무늬가 있습니다. 직물에 수놓아져 있는 식물 무늬는 부피가 크지 않고 구형이며, 자세히 보면 줄기가 많이 있고 이제 가지가 뻗어 있죠. 가지 끝에는 잎 끝이 이제 뾰족한 둥근 나뭇잎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이 도형은 형태적으로 봐서 나무 무늬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상응한 무늬의 직물이 아스타나묘에서 출토되었는데요. 당나라 가슴 가리개 자수로서 페르시아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주제 무늬는 연중 무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볼수 있는데요. 연주를 이어서 이제 원형 골격을 만들었는데, 원형 안에는 무늬가 있을 것이었는데 이미 훼손이 되었습니다. 연주 무늬 사이에 식물 무늬와 비슷한 장식이 있고, 줄기에 많은 가지가 자라고 가지 끝에 둥근 모양의 나뭇잎이 역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토품에서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나무 무늬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원 예술에서는 사슴의 뿔을 생명나무로 장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 다르한 무명한 윤합기에서 북조식이 선비족 귀족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요. 다섯 모양의 금관 장식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금관은 바닥은 사슴 머리이며, 사슴 뿔은 나무 모양이고, 끝에는 역시 잎 끝이 뾰족한 동그란 나뭇잎이 있는데, 이 역시 상기 위에서 말했던 노인우라의 자수나 아스타나 출토 문양과 매우 비슷합니다. 나무는 생명의 생장과 지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한 숭배는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의 양소, 중동의 야자대추, 인도의 보리수, 중국의 뽕나무 모두 현지에서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고 있죠. 기독교에서도 야자씨 나무가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 심어진 지혜나무이죠. 서양에서는 이런 존경받는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생명나무의 조형과 종류는 모두 무정식으로 때로는 이름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필자는 노이누라에서 출토된 자수 직물의 식물 무늬나 아스타나에서 출토된 나무 문양도 모두 생명나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비족의 금관에 나타난
사슴 모양의 금관 장식에서 사슴 뿌리에 생명의 나무를 장식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다만 나무의 원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유형인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더 고증해 봐야 할 것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신강 동부에서 발견되는 자수에서도 역시 사슴의 뿔에 스키다의 차원 예술의 특징을 이어받은 생명의 나무를 이렇게 수놓고 있지 않나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출토된 직물들에서 나타난 나무 무늬입니다. 그리고 사슴 뿔에도 생명의 나무를 수놓았다고 추정을 해봅니다. 다음은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에서 이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은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성수 무늬와 각종 꼬불꼬불한 식물 화초는 신강 동부의 출토 직물들에서 그 영향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형적인 사산 페르시아 단형 연주 무늬가 중국에 전래된 후에 직물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볼수 있습니다. 연주무늬는 남북조부터 수나라, 당나라 시대까지 내륙 직물에서 가장 흥행했던 장식무늬로서 내륙 전통 예술과 외국 예술이 융합된 잘 팔리는 무늬 장식으로 발전되었고 그 무늬에 담긴 원래의 종교적 의미를 점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아스타나 무덤에도 대량의 연주무늬 직물이 남아있는데요. 트루판 아스타나 332호 무덤 출토된 그 직물의 사진에서 보다시피 연주를 연결하여 이제 원형 골격을 이루고 그 안에 입에 소초를 이렇게 상설은 풀이라고 하죠. 소초를 문새 무늬가 있습니다. 이 시기 연주무늬를 기본 골격을 하고 그 안에 새 문양뿐만 아니라 사슴, 말, 돼지 등 상스러운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종류의 동식물 무늬가 있는 스타일이 대량으로 성행했습니다. 연주무늬는 유행 초기에 작은 연주무늬를 연결하여 원형 골격을 이루었으며 원형 사이에 작은 네모 무늬로 연결시켜 전형적인 페르시아 스타일을 보여주었지만 점차 연주 골격이 변하여 타원형으로 되거나 또는 쌍겹 연주로 원형 골격을 이루거나 또는 연주 호황 직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연주 무늬들을 이어서 이제 골격을 이루기도 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연주 무늬는 투르판과 하미의 위그르 사소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데요. 그 구조를 보면 투르판에서 출토된 연주문과 마찬가지로 원형의 연주문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그 안에 꽃무늬를 수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교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강 지역은 예로부터 다종교 지역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역사 발전 속에서 원시 종교와 샤머니즘을 제외하고도 어교와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등 많은 종교들이 연이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지역에 전래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불교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동강 지역 자수 도안에는 불수, 수라는 게 손수자입니다. 연꽃, 이런 신강에서 흔치 않은 불교를 상징하는 상스러운 꽃이 등장을 합니다. 불수는 열대 식물로 신강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는데요. 그 모양이 손가락을 벌리는 것과 같아서 불수라고 통칭합니다. 즉, 부처님의 손으로 불타의 보호와 비호를 대표하고 평안하고 상서로우며 복을 불러 보물을 드리고 복을 더해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불수의 불자와 복이 의미 비슷하기 때문에 불수는 또 축복을 나타내는 상스러운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 문화,
한족의 문화와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동강 지역의 우그루족 장소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모형은 주로 손 모양이 위로 자라고 끝이 모인 모양이고, 색채는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금색 또는 복합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복숭아, 석류, 불수가 많이 결합되어서 수놓아져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제 삼다를 기원합니다. 세 개가 많다는 뜻이죠. 다복, 다수, 다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장수를 상징하고, 불수는 행복을 상징하며, 석류는 다자를 자식이 많다는 거죠. 다자를 상징합니다. 또 나비가 논현이라는 음과 동음이기 때문에 불수는 나비와 함께 장수를 기원하는 상스러운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교 문화의 영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강 자수에서 불교의 영향으로 불수 외에도 이제 공작새 문양을 또그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인도의 마르타 왕국은 공작 왕조로 불리며 인도에서 공작은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행복의 새입니다. 불교에서 대명왕 보살의 화신으로 인해서 인도의 많은 전설에서는 공작과 신부를 연결시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공작새는 신선새입니다. 공작은 전설에서 구덕을 가진 상스러운 새인데 특히 전설 속의 봉황 임지와 비슷해서 인간 세상에서의 봉황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이 민간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그 지위는 봉황처럼 거구한데요. 아름다움, 재해 방지, 병 제거, 장수 등등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작은 투르판과 하미 위그루족 자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민간의 의루나 일상생활 장식 모두에서 공작 무늬 장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토 유물 중에도 공작 무늬가 보이는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복면은 비록 훼손되었지만 색채와 무늬는 아주 뚜렷합니다. 복면 주위는 짙은 보라색 주름 가장자리이고 중심은 이제 오렌지색 바탕에 단형 무늬이며 연주 무늬로 이제 원형 골격을 이루고 그 안에 날개를 펼치는 공작입니다. 속한서에 따르면 위진 왕은 공작의 깃털로 수레를 장식했다고도 합니다. 20세기 말까지 많은 위그루족 사람들이 공작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최근 20년 동안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은 위그루족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서금, 상스러운 동물이죠. 서금이뿐만 아니라 동강 위그루족 자수에서 아주 중요한 조류의 주제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마면 치마는 파도와 산벼락 무늬를 사용하며 그 위에 공작재를 수놓았고 또두 송이의 모란이 상하로 활짝 피어서 복이 영화롭고 강산이 영원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안은 기품 있고 호화롭고 수공이 아주 정교하며 이렇게 황실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복식에서도 공작 무늬는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태가 우아하고 시크하며 수려합니다. 선명한 녹색, 오렌지색, 파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을 자수에 쓰는가 하면 기법도 다양화해서 깃틀 바늘과 사행 기법으로 자수를 수놓고 다양한 꽃무늬를 조합해서 아름답고 화려하며 특별히 입체롭습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제 공작새는 두루마기의 그 밑단 레이스 도안이라서 수공이 비길 데 없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의 사태가 아름답고 부르면 마치 곧 나올 것 같은 아주 입체감 있고 차원감이 있는 이런 무늬죠. 전체적인 화면 구조가 아주 치밀하고 조형이 복잡하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색채가 화려하고 조화스러워서 아주 끼 어려운 예술 작품입니다.
이로써 이제 불교 동강 자수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영향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교 문화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도교는 스스로 수련하면 정과가 되고 승천하여 신선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무늬가 장식된 복식을 입으면, 옷을 입으면 우화하여 신선이 되려는 염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서기 5세기경에 도교는 투르판과 하미 지역에 전파되었고, 문헌사료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도 이 지역의 직물 무늬에서도 도가 사상이 민중들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토 유물에서도 의류나 이제 부장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창군 시기에 도교 관람은 장례 풍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현재 투르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스타나 381호 묘지에서 출토된 공명세 사신수 직물을 보면요. 무늬 장식의 전체적인 구조가 아름답고 현란하며 신비로운 색채가 가득합니다. 전체 화면이 이제 신선적인 느낌이 아주 뚜렷한 거죠. 빨간색 비단 바탕에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 갈색, 로 이제 두 마리 새 무늬를 수놓았고 양쪽 위에 각각 사신수 중에 용무늬가 있으며 양쪽 아래는 각각 작은 새한 마리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신화는 현실 경치와 연결되어서 천인합일 시공일체의 천우 공간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상상, 심오한 사상, 아름다운 색채, 그리고 특이한 구도, 그래서 공명세 무늬 자실을 아주 극치에 이르게 합니다. 어째, 보존도 잘 되어 있고요. 청나라 시대까지 이제 발전하면서 동강 위구르족 자수에서 나타났던 사신 무늬 중에 백호 무늬와 현문 무늬는 사라지고, 중화민족 토템을 대표하는 용이나 봉, 이런 무늬만 이제 그대로 장식 무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용무늬는 도식화되었고, 이제 상스러운 의미를 부여했으며, 행룡, 좌룡, 승룡, 비룡, 반룡, 단룡, 쌍룡, 아주 많은 다양한 이제 용무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양식의 용무늬는 청나라 시대의 동강 위구르족 자수에서도 잘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다시피 소머리, 사슴뿔, 새우 눈, 매발톱, 고기비늘, 뱀꼬리, 이런 거는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양식화된 용무늬 조형과 매우 일치하는 무늬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제 용무늬는 점점 세속화되고 인격화되었는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허리와 등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과 눈에서도 공허한 이런 시선이 보이고요. 용이 가지고 있는 황실의 위엄과 왕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곧 죽을 사자나 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된 얼굴 표정과 네 발을 땅에 딛고 고개를 들어 활보하는 조형은 하늘 높이 있는 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속화된 생활에 융합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위구르인들이 용의 이미지에 대한 재해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형에서 더는 신선화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교 문화의 영향은 또 한문의 대량 사용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한문의가 자수에서 나타난 것도 주로 도가의 신선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중원 문화에서 학은 신선학이라고도 불리며 장수의 상징입니다. 학의 이미지는 흔히 이제 날아오르는 선인과 관련되고 신선이 탈 것으로서
학은 인간과 성경을 오갈 수 있는 상서로운 알짐승으로 여겨집니다. 자, 학을 몰고 서쪽으로 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죽은 사람이 신선이 되고 깃털이 되어서 신선이 된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기 그 학문인은 1971년 출판 아스타나 191호 무덤에서 출토된 당나라의 녹지 선인 기학문의 비단에서 볼수 있습니다. 녹지 비단 바탕 위에 선인이 학을 타는 것을 주체로 하고 산 위에 신선새가 서 있고 나는 새, 꽃나무, 구름 이런 무늬를 주변에 같이 해서 이제 무늬를 돋보이게 하는데 마치 도가가 신선이 되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신선 무늬, 학무늬와 구름무늬는 청나라나 민국 그리고 현재의 그 투르판 하미 자수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와서는 학무늬는 대부분이 이제 단형, 원형이죠. 구름무늬는 영지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동강 지역의 위구르족 복식에서 학무늬는 보통 이제 모란, 국화, 포도, 매화, 나비 이런 것과 조합해서 원형 무늬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강물, 산, 벼랑 이런 것과 결합해서 강산이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원형도 안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요. 학을 둘러싸고 각각 세조의 크기가 다른 동심원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는 나비 무늬인데요. 동태가 서로 다른 나비가 원형을 이루며 두 번째 조와 세 번째 조는 꽃과 나비가 서로 연결되어서 첫 번째 조의 무늬 주변에 아주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화, 국화, 나비,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색채가 아주 화려하고 속되지 않으며 부기롭고 상스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 문화에서 학은 독특한 외형, 특히 머리 위에는 이제 독특한 단홍색으로 인해서 상스러움과 행복, 장수를 상징을 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충정, 청렴하고 품성이 고귀한 문화적 상징이 부여되었는데요. 동강 위구르족 자수 작품 중에 그 학조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나라 중원 자수의 학의 이미지를 계승하고 뱀목, 용비늘, 그리고 날개, 뭐 가늘고 긴 두발 등으로 이제 상원 무늬와 결합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태가 우아하고 아주 수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장수 숫자와 어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롱박을 물고, 어떤 것은 영지를 물고, 어떤 것은 복숭아를 물고, 구름 무늬를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또는 소나무 매화를 조합하여 상스러운 보화 무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위구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길하고 상스러움을 상징하는 무늬들입니다. 이로써 이제 도교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역사 속의 위구르족은 샤머니즘, 어교, 불교, 머니교, 경교, 도교와 이슬람교 등 종교를 믿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현재 위구르족 전 국민이 믿는 종교로서 이에 수반되는 이슬람 문화와 아랍 문화는 위구르족의 민족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민족 그 장식 예술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의 교리에서 우상과 생명체에 대한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위구르족의 건축 장식이나 주택 장식, 일용물품, 의류, 이런 데서 눈을 가진 도안과 무늬가 거의 사라지고 장식의 의미가 더욱 짙은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 식물 무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인동 무늬, 연주 무늬, 양두 무늬, 장수 무늬 이런 것들이 이슬람 특색의 그 도안을 나타내는 특히 복식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교적 여성들은 꽃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굴리, 아날굴리, 모랑굴리, 그러니까 달꽃, 성류꽃, 모랑꽃 뭐 이런 말이에요. 뭐 옹기굴리, 꽃봉오리라는 말. 그래서 꽃의 이름으로 여자의 화용월태를 수식하거나 비유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슬람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 양식의 그 건축 무늬를 직접 이제 장식 무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본토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은 무늬들을 대량으로 볼수 있는데요. 동강 위구르족 사람들은 자수공예의 다문화를 융합시키는 동시에 위구르족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늘 보고 접하는 이제 독특한 꽃이나 열매 이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들은 색채의 대비가 뚜렷하고 충실하며 활발한 느낌을 주고 동강 위구르족 사람들의 자유분방하고 너그러운 민족 개성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신강은 유명한 과일의 고장입니다. 고증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든 곳이 바로 신강입니다. 위구르 사람들은 포도를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풍부한 영양과 경제적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열매는 그 알알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 투명하고 이것을 가족이 번영하고 가정이 번창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포도는 위구르족 다수도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과일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대략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이란 거원 중앙아시아 두 유역을 거쳐서 중국 신강 북부와 동부 지역에 전래되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진나라 시기와 한나라 시대에 투르판 지역에서 내륙으로 전래되었다고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 투르판 해양 묘지에서 2500년 전에 포도 표본이 출토되었고 소배씨 무덤 고고학에서도 전국시대의 포도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한전 문헌에서도 신강 포도 재배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서, 서역전에는 천안선에 오곡을 심고 포도 재과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자료들을 보면 포도가 투르판과 함의가 있는 동강 지역에서 그 재배한 역사가 아주 유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도 그 무늬는 다양한 이제 다른 무늬와도 이제 결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도 조류 무늬 자수 이것은 16국 분량 시대의 자수품인데요. 1972년 투르판 아스타나 그 묘지에서 출토되었는데 도안이 아주 풍문하고 이제 고아합니다. 보라색, 연녹색의 포도가 송이송이 수놓여져 있고 서수, 난새 이런 상스러운 무늬를 결합해서 직립하거나 혹은 달리는 아주 생동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도안이 수놓여져 있는데요. 아주 신비롭고 변화무쌍하고 뜻이 깊으면서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가지와 잎이 만년하고 열매가 많아서 자손이 많고 가정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의미도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래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요. 포도 문양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길상 문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문양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청나라 초기 자수품으로 추정되는 이 백예머리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백예머리는 수공이 아주 섬세하고 무늬가 아주 수려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부터 민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포도 문양은 동강 특히 투르판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수 문양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수에는 다람쥐와 포도처럼 이렇게 고정적인 조한 무늬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무늬에 담겨진 상스러운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포도는 이제 부피가 크고 열매가 주름주름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래 그 다람쥐는 조형도 아주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이들의 조합은 다자다복인 자손만대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강에서는 또 석류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그 중에서 카슈의 석류가 가장 유명합니다. 석류는 한 대의 그 장건이 서역에서 도입한 후 중국 내륙 남북에서 모두 재배되었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상서로움과 자손이 많다는 뜻을 담고 있고, 신강 동부 지역에서도 석류는 이그루족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맑고 투명하며 알랄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 마치 정성어린 마음이 서로 붙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민족 단결의 아름다운 기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져서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미 그 현재의 그 하미 거리와 골목에서 이제 자주 볼수 있는데요. 각 민족 사람들이 석류처럼 꼭 껴안기를 바란다는 표어가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동강 지역 위그루족 자수도안에 나타난 석류는 그 의미가 아주 풍만하고 변화가 다양함을 볼수 있습니다. 동강 현지의 인문 생태 환경을 보면 동강 동쪽은 하서해랑을 통해서 중문과 연결되고, 서쪽은 넓은 서역과 연결되고, 중은 한 문화, 인도 문화, 페르시아 문화, 아랍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신강 동부 지역을 에워싸고 부단히 이제 영향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전쟁과 이동이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족들이 이곳에서 분열되고 사라지며 융합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은 하나의 문화로 그들이 민족 응집력을 강화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유목 생활은 외래 문화의 교류와 침투에 편의를 제공했었고요. 왜냐하면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족 성분의 복잡함과 다변, 그리고 위구르족 사람들의 그 소박하고 솔직하며 열정적인 이제 민족 성격은 그들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심리 상태를 이제 형성하여 외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강 지역의 그 위구르 사람들의 개방적인 마음은 전통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다른 여러 문화를 창조적으로 접촉하고 흡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강 위구르 전통 문화가 실크로드라는 문화 통로에서 여러 문화, 여러 종교와 여러 유파가 끊임없이 융합된 역사 과정에서 지속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된 거죠. 그들은 민족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동서양 문화 중의 합리적인 요소를 참고하고 취사 선택하고 융합하고 모방과 재창조를 통해서 풍부하고 내재적인 동력을 가진 자신들의 특색 문화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이제 분석들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문화들이 종교 문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공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동강 지역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서로 다른 문화가 이곳에서 만나고 융합되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요지로서 투르팡과 하미는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발전에 있어서 신강 다른 지역보다는 더욱 개방적이고, 특히 이제 내륙 문화의 교류에서 개방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강 위그루족의 그 자수문의는 본민족의 예술적 심미와 인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타 문화에 대한 수용과 포용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시대에 유행한 문예가 현재
동강 미그로적 자수 문의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존재하며, 철토된 유물은 동강 지역의 자수 문의가 발전한 맥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증 자료가 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의 기초는 자수 문의에 더 많은 생활 요소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륙의 전형적인 농경 문화 특징을 가진 자수 문의는 오아시스 농업지대에 있는 투루팡과 하미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내륙 문화의 장기적인 교류에서 투루팡과 하미 위구르 사람들의 심미적 개조를 통해 만든 동강 양식, 신강 동부죠. 양식은 현지 아랍 스타일 이외의 또 다른 중요한 장식문의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동강 지역 위구르족 자수는 장기적인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문의 한족, 서역 원주민과 중앙아시아 각 민족과 장기간 접촉하고 상호 영향을 받아서 형성, 발전, 완성되면서 페르시아, 아랍, 스키타이, 인도와 중문 문화를 수용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 종교 신앙, 풍속 습관, 심미적 취향에 따라 뚜렷한 민족 특색, 그리고 짙은 지역 특색, 이런 것들을 모두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위구르족 자수는 형식이 다양하고 소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조형 기법에서도 그 장식과 색채, 활용 말까지 모두 자신들만의 예술성으로 높은 조예에 이르렀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